인터내셔널 워십 컨퍼런스 가려고 이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한가리가 차량 운행해주고요. 예. 뒤에 사모님 그리고 하은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가는 우리 권영무 강사님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진부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와이안 항공으로 가려고 합니다. 탑승 수속 다 끝나고 면세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면세점으로 9시 15분 비행기인데 8시 45분까지 거길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7시 41분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인터내셔널 워십 컨퍼런스 기대가 되고요. 가는 발걸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크신 깨달음과 은혜로 허락하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내고요. 기내식 나왔습니다. 오, 비빔밥이나 비싼 게 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착 문도 열렸습니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 여기 현재 시간으로는 11시, 지금 11시 도착하셨는데 사모님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감지문 버거킹, 미국식 버거킹, 미국식 버거킹. 비행기 또 탔습니다. 이제는 호놀룰루에서 코나로 갑니다. 코나로. 이번엔 창가 자리. 부활절 주일 오후에 코나로 갑니다. 네, 하와이 코나에 도착했습니다. 야, 좋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사모님. 짐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짐 저거 탑승 수도 맡기고 들어가서 그거야 거기. 네, 짐 정리 끝나고 이제 저녁 만찬 먹으러 갑니다. 숙소가 8인실이죠. 8인실. 우와. 우와. 밤새 말라오셔가지고 지금. 불파하는 교회 청년들과 목사님 모여가지고 네? 이제 아침밥 먹으러 갑니다. 아침밥은 이제 오아나코테 집어서 오아나코테 하늘이 뜨겁다. 그냥 다 찍는 건데 부담스럽게. 팬케이크, 베이컨, 여러분, 아빠야. 아니야, 밥 먹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풍경이 이쁩니다. 게더링 워십이라 해서 월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코트에 모여가지고 서서 다, 여기 의자 없어. 다 서서. 여기는 카페. 오늘 강의 듣는 곳. 모임하는 곳. 아이고. 벼랑 끝에 쓰는 용기라는 이제 오렌 커닝엠의 책이고요. Making Jesus Love.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너무 유명한 책이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Will allow the Holy Spirit to lay hold of you. We are the joyfully surrendered, filled with vessels, ready to joyfully obedient.
카멜레온. 네, 지금은 이제 저녁 예배, 월요일 저녁 예배 가는 중입니다. 여기 뭐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여기 예스 위드 미션 코너라고 적혀 있는. 뭐 이제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저녁 예배 통역기 받으라고. 알레네스 C3500. 알레네스 C3500. 알레네스. The 64 channel rack on stage. CDM. Yeah. 우리 거 통역기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널 8번입니다. 네. 김대화. 네네. 채널은 8번. 8번 채널. 네, 예배 준비하려고 이 사람들이. 여기는 카할룰루 베이 코랄 그 산호 이런 해변입니다. 이런 해변. 아, 그치. 야. 드론입니다. 열심히 저희 팀들 준비 중에 있고요. 선크림도 바르시고. 아, 우리 간사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간사님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이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제 1시 반에요. 전 1시 반 요양 교수님은 3시 반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수업 들을 때 거의 기절. 나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가. 아,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1시 반까지 이제 내일의 일정과 이 앞으로의 사역을 막 계획하는 자가.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하은이가 네, 감동했어요. 얼마 받고 일하세요 도대체? 아, 자비를 쓰면서 돈 쓰면서 섬긴다. 훈련해 있어야지 모두 먹을 수 있어요.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구부리. 우와. 이렇게. 야, 오렌지까지. 고기뿐만 아니라 새우까지.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대박. 구름도 아니세요? 네, 구름도 아니에요. 토토로. 토토로 같은데? 맞나? 뭐였지? 무슨 커피 농장이랬지? 아, 맞아. 토토리. 이 토토리. 한 게 없어요? 네. 제가 업고 올라가죠 뭐. 제가 업고 올라가죠. 똑같이. 똑같이. 아. 진짜 꾸리꾸리한 냄새나. 응. 여의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와, 이게 뭐야? 풍력 발전도 있다. 아, 너무 좋다. 아, 바람 불고. 파란 거 봐. 여기 좋다. 우와, 물고기들도 뭐.
와. 아니 이렇게 어떻게 물이 이렇게 파란지? 와. 오! 오! 이게 참. 네, 화산공원입니다. 저희는 꼬불지로 나와서 꼬불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저희 팀은 저기 멀리 가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해, 더 편해. 저기 화산 연기 나는 거, 용암 연기 나는 게 그냥 이 땅 자체가 광활한 게 너무 느껴진다. 자, 이렇게 뜨뜻히 들어갈까? 아, 난 그냥 이게 되게 좋아. 이거 광활한 이 대지가 너무 좋아. 왜 이 장소가 중요하냐? 이곳은 레인보우 폭포, 레인보우 폭포입니다. 와, 이야, 요, 오, 크다. 오, 진짜 큰데? 아니 나 생각보다 커서 놀랐는데. 올라갔어. 어, 설명관 보고 싶어. 오케이. 설명 안내판이. 무지개 폭포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와, 이게 뭐야? 와, 나, 뭐야, 이게? 와, 대박이다. 이게 아바타 그 나무래요. 아, 진짜요? 포나케야 등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도착했어요. 이야, 구름입니다. 구름이. 전 하은입니다. 뭐해? 아 진짜? 마우나케아 봉우리. ESFJ의 이상형이 뭔지 알아? 네, 목사님이잖아. 아, 네, 자기의 집안이 뚜렷하네. 아, 이번 IWC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테레 컨퍼런스 통화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귀한 영적 흐름이 영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장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 알았고요. 특별히 예배를 기대하며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예배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는 시간이었고, 다음번에 꼭 오고 싶은데 다음번에는 예배 사역자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침례교회 김선혜 목사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을 느끼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된 쉼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였고,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자에게는 가장 큰 열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고 예배자들과 함께 또 그의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우리 교회 찬양분들, 또 우리 성가대원분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기쁨을 함께 더 잘 나누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에 지치고 사역에 지치셨다면 소나에 한번 꼭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면서 주님 주신 새 힘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맛있는 밥이 있고 아름다운 바다 예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열채길입니다. IWC는 안 오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예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게 했고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꼭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코나 열방대학에서의 시간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시간이 주님과의 함께 예배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나 열방대학을 정말 오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와서 정말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저의 기대와 저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귀한 이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한국으로 제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뜨거운 열기를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